저는 오늘도 카페 투어를 하려고 이렇게 나와봤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갈 겁니다. 오늘은 뭔가 자고 일어났는데 강아지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갑자기 강아지한테 얼굴을 막 보이고 싶은 하루라가지고 구글맵에다가 강아지 카페를 검색해서 강아지가 있는 카페를 찾아보았는데요. 아니,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따가워가지고 오늘은 렌즈를 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카페는 이런 곳이고 저 여기 앉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 여러분, 강아지가 잠자고 있다나. 최근에 못 먹어본 아메리카노의 맛인데요? 오, 맛있는데? 오, 엄청 특별한 맛이야, 여기 아메리카노. 나가고 싶어? 산책하고 싶어? 굿보이! 아~ 우와~ 와~ 저는 카페에서 나와가지고요. 이제 저녁을 먹을까 합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두둔. 여기도 개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강아지들이 길에 있는데 들킬까봐 무서워요. 근데 뭔가 착해 보여. 들키라고 하기엔, 그죠? 너무 예쁘잖아? 짠! 저는 오늘 여기에 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큰카. 일단 저는 볶음밥 같은 게 먹고 싶거든요. 이런 거. 이곳에 제일 맛있는 메뉴라는 닭가슴살. 근데 진짜 많아요, 양이. 세 덩이? 짠! 시킨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완전 맛있어 보여. 대박입니다, 여기. 비주얼 대박. 저는 많이들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시겠습니다. 이거 너무 맛집인데? 엄청 부드러운 수비드 닭가슴살에 참기름 엄청 많이 넣은 간장 소스에 훅 절인 맛. 오징어인가? 스프 오징어예요. 아, 너무 맛있잖아, 여기. 인천숲이다, 여러분. 신맛집에 와버렸네. 제가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매운 소스 있다고 가져 주셨어요. 어떻게 알았지? 나 매운 소스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이게 타이 스타일 소스? 이게 다른 매운 소스라고 해요. 타이 스타일 먼저 여기 타이니까. 근데 내가 매운 걸 잘 먹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맵진 않아요. 여기도. 둘 다 매력이 다른데 이게 좀 더 매운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감칠맛 있어. 둘 다 맛있다. 여기 전체가 맛있다.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 진짜 맛집 추천드립니다. 까마에 오신다면 한 번씩 들려보세요. 오늘 제 남은 일정은 전에 만났던 친구 존재가 기억나시나요? 오늘도 그 친구와 함께 할 건데요. 오늘 저녁 8시에 만나가지고 같이 라이브 카페에 가기로 했거든요. 발 마사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과연 여기 시원하게 잘 주물러 주실지. 여기 엄청 인기가 많아요. 지금 2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의자가 꽉 차가지고. 코쿤카 발 먼저 씻고 20분 기다릴 것 같아요. 엄청 인기 있는 곳으로 온 것 같아서 설렙니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마시라고 차도 주셨습니다. 따뜻한 차입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왔는데요. 저에게는 살짝 약했고 세게 해달라고 말했는데도 약했습니다. 그래도 힐링 타임! 이제 슬슬 약속 장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짠! ISTJ 미정이는 또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하였고 이곳은 바로바로 여기에서 라이브 공연을 한다고 하고요. 기대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펍에 있습니다. 와, 우리의 안주 어떠신가요? 엄청 맛있어 보여.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매일 똑같은 구도로 인사드리는 저 오늘 어디 가게요? 네, 맞아요. 카페에 또 다시 갑니다. 네, 오늘 밀린 편집도 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싶어서 디저트 맛있어 보이는 곳으로 골랐고요. 오늘의 OTD는 동물이랑 이렇게 오늘 새로운 치마 입어보았고요. 가방은 늘 똑같은 거. 이건 세이모 온도 건데 이거 딱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가방은 네네 똑같은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살이 하는 중인 저로서는 만족하고 있는 이 숙소에 대한 얘기도 곧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격, 장단점 등등 저도 그런 거 느꼈거든요. 여기 살면서 아 다음에 올 때는 어떤 숙소를 잡고 해야겠다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짜잔, 꽃이 예뻐요. 오늘은 과일 가게 아저씨가 안 계시네. 어디 가? Right?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머리 까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 영상 안 넣으면 이제 서운하잖아? 여기 저는 이제 염소 로드라고 불러요. 매일 가는 염소 로드. 보다가 열심히 세팅한 앞머리 없어졌고요. 다 왔습니다. 바로바로. 짠! 이곳입니다. 푸르시오. 오, 여기 딱 누워서, 이야. 크리스마스. 사데카. 아, 여기 쇼파가 있고, 제가 쇼파 있는 카페를 찾고 있었거든요? 제가 시킨 거는 팬케이크랑 홈메이드 잼 이렇게 있고, 고참주. 이렇게 차려놓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따뜻하고 왕 맛있다. 절대 안 봐. 안녕. 안녕. 풋 마사지. 제가 밖에 걷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와버렸다. 발 마사지. 만족스러워. 어제 받았던 데 진짜 약했는데, 오, 바로 이거 아니라.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랩으로 음식을 시켜놨거든요. 가서 저녁을 먹을 겁니다.